안녕하세요, 임민윤입니다. 오늘은 리스 수세미를 만들어 볼 거예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중간에 금사실로 할 거고요. 금사로 하셔도 되고, 금사가 없으면 다른 색깔 실로 하셔도 돼요. 이거는 코가 잘 안 보여서 아크릴 실로 준비했어요. 금색깔 실 먼저 당겨와서 동그랗게 링 만들어 주시고요. 바늘은 이거는 지금 5호로 만들었는데 조금 작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6호 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링 안에 바늘 넣어서 실 당겨 올게요. 쭉 당겨 주시고 사슬 36호 할게요. 실 빼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36코 하시고 꼬이지 않게 쭉 해서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하시고 여기서 사슬 하나 둘 셋. 이제 총 36코였으니까 기둥코 한 코 빼고 35코 한 개 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실 한번 감아서 여기 첫 번째 코에 넣어서 하나, 둘, 여기 남아있는 실은 같이 없앨게요. 셋, 넷,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총 36코 돌리고 끝에서 만날게요. 끝까지 다 하고 오셨으면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할 건데요. 이제 색을 바꿀 거라서 실을 잘라주시고요. 빨간 색깔 실 당겨올게요. 당겨와서 여기서 쭉 빼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하시고 남아있는 실은 또 같이 뜰게요. 사슬이 한 개 긴뜨기 한 코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바로 옆에 코에 넣어서 한 개 긴뜨기 하나 더 한 코에 하나씩 두 코가 됐고요. 그 다음 코에는 한 코에 두 개, 하나, 두 개 해야 되는데 또 다음번에는 실을 바꿔서 할 거라서 초록색깔 실 당겨와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또 남은 실은 같이 뜰게요. 또 한 코에 하나씩, 하나, 하고 또 한 코에 두 번 빼고 또 빨간색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또 한 코에 한 번 한 코에 또 한 번 하고 다음 코에는 한 코에 두 번 또 실 바꾸시고요. 이렇게 끝까지 떠주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 하나 하고 두 코 하나 하나 두 코 끝까지 또 다 뜨고 만날게요. 마지막까지 또 다 뜨고 오셨죠? 끝에 두 개 남았을 때는 여기서는 그냥 빼주시고요. 여기 빼뜨기 할 때에서 실 빨간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빨간 색깔 실로 빼뜨기 해주시고요. 또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하시고 아까는 한 개 긴뜨기 하나에 한 코에 하나씩 두 번을 하고 두 코를 늘렸고 이번에는 한 코에 하나씩 세 번을 하고 두 코를 늘릴 거예요. 기둥코 포함해서 두 개가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 코에도 하나 세 개 그 다음 코에는 한 코에 두 개 두 개 다 빼지 않고 이제 또 실 바꿔서 초록색으로 또 여기서도 한 코에 하나씩 세 번 하나
둘, 셋 하고 한 코에 두 번. 하나, 두 번 할 때 실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세 번 하고 두 코 늘리고 끝까지 또 다 뜨고 올게요. 자, 또 다 하고 오셨으면 끝에는 이렇게 마무리 하시고 넣어서 첫 번째 사슬 걸려있는 코에 넣어서 빼뜨기 빨간색으로 바꿔서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다음 코는 또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하시고 이번에는 증감 없이 한 코에 하나씩 다 넣어주시면 돼요. 증감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색을 바꿔가면서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또 실 바꿔서 한 코에 한 코 이렇게 끝까지 또 다 뜨고 올게요. 다 또 다 뜨고 오셨으면 끝에는 빨간 색깔 실로 빼뜨기 할게요. 뜨기 하시고요.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하시고 이번에는 코 줄이기를 할 거거든요. 기둥코 포함해서 하나, 둘, 한길긴뜨기, 셋, 한 코에 하나씩 세 번 하고요. 이번에는 두 코 줄이고 두 코 그대로 두고요. 옆에 코에 가서 두 개 빼고 세 개 한꺼번에 빼는데 실 바꿔서 세 개 한꺼번에 빼시고요. 또 옆에 코에도 한길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하고 두 코 줄이고 두 개 그대로 또 실 감아서 두 개 빼고 실 바꿔서 세 개 빼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하나씩 들어가고 두 코 줄이고 또 끝까지 다 뜨고 올게요. 또 끝까지 다 고셨으면 끝에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빨간색으로 빼뜨기 해주시고요. 사슬 하나, 둘, 셋 하시고 이제는 한 코에 하나씩 두 번을 넣고 두 코를 줄이는 거예요. 하나, 둘 하고 두 코 줄이고 그리고 세 개는 실 바꿔서 하나, 두 개 하고 두 개는 실 바꿔서 두 개 하고 또 실 바꿔서 이렇게 또 끝까지 다 하고 올게요. 또 다 하고 오셨으면 끝에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빨간 색깔 실로 빼뜨기 하시고요. 사슬 하나만 하시고 실은 다 잘라줄게요. 저 색깔 실도 잘라주시고 쭉 빼주세요.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합쳐서 같이 꾸며줄 거거든요. 노란 색깔 실을 당겨와서 한 바퀴 두 바퀴 정도만 조금만 넉넉하게 잘라서 돗바늘에 끼워줄게요. 끼워주시고 이렇게 꾸미셔도 되고 바깥쪽 이쪽에서 꾸미셔도 돼요. 그거는 변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끝에서부터 하셔도 되고 이렇게 둘이 맞대어서 여기 남아있는 실은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으면서 당기면서 감침질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계속. 끝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끝까지 다 하고 또 만날게요. 잘하고 오셨죠? 끝에 이렇게 다 됐으면 모양 잡아주시고요. 빨간색 당겨올게요. 여기 위에 빨간색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올게요. 빼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코 더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조금 커서 열 코 하고 처음 넣었던 여기 자리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실을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쭉 빼주시고요. 여기 남아있는 실이랑 같이 묶어서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넣고 남은 실은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 앞부분 리본을 만들어 볼게요. 리본은 노란 색깔, 금 색깔 실 잠겨와서 여기 실은 조금 남겨두시고요. 여유를 링 만들어서 당겨올게요.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코 하시고요. 처음 코에 빼뜨기. 여기 빼뜨기 하시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번 하시고 또 첫 번째 빼뜨기 했던 곳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하시고 실 자르고 쭉 빼주세요. 빼주시고 또 여기 빼뜨기 했던 부위에 넣어서 실 당겨올게요. 실도 조금 여유있게 해서 당겨와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하시고 또 실 자르고 쭉 당겨주세요. 쭉 당겨주시고 여유 남긴 부분 있죠? 이 뒤쪽에 뒤쪽은 연결을 시켜줄게요. 여기 뒤쪽에 바늘 넣어서 실 쭉 당겨주세요. 쭉 당겨주시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실 뒤쪽으로 쭉 당길게요. 당겨와서 뒤쪽에서 묶어서 한번 묶고 숨겨줄게요. 숨겨서 남은 실은 잘라주세요. 리본 모양 잡아주시고요. 여기 밑에 빈 부분은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이렇게 모양 잡아주시면 돼요. 크리스마스 리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